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BMW 520D M 스포츠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 2013년식, 주행거리는 15만 5천 키로 주행했습니다. 우선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엔진 신품으로 교환이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전면 유리 보실게요. 엔카 진단 무사고 차량 확인되시고 전면 유리, 네, 스폰지 크랙 전혀 없네요. 다음으로 본넷 보실게요. 네, 본넷 쪽도 스폰지 크랙 없고요. 그 밑으로 범퍼도 쭉 보시면 스크래치 깨짐 없고요.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 보실게요.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네, 링크 쪽에 생활기 수 있고요. 뒤쪽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네, 뒤쪽 6.31로 73% 정도 나눈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컨디션 좋고요. 도어도 쭉 보실게요. 네, 스크래치 문콕 없고요. 다음으로 위에 휠 컨디션도 링크 쪽에 생활기 수 있네요. 뒤쪽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네, 뒤쪽 6.21로 똑같이 73% 정도 나는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 보실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요.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네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스폰지 크랙 없고요. 트렁크 실내 볼게요. 네, 실내 공간 쭉 보시면 깨끗하게 유지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도 생활기 수 있네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도어도 쭉 보시면 네, 스크래치 문콕 없고요. 다음으로 사이드 미러도 컨디션, 네, 붓터치 아주 살짝 있습니다. 보조석 앞쪽 휠이고요. 앞쪽 휠도 생활기 수 조금씩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보면요, 브라운 시트로 굉장히 네, 고급스럽게 잘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과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까지 있습니다. 시동 걸고 옵션 쭉 확인할게요. 네, 실내 탑승했고요. 계기판 보시면 15만 5,806km 주행했고요. 경고등 또한 점등되지 않았습니다. 핸들 보실게요. 음성인식 핸즈프리 크루즈 컨트롤 이용 가능하시고요. 뒤쪽에 전동 핸들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앞쪽 보시면 이 차량 HUD 탑재로 운전석 쪽에서는 매우 잘 작동하는 거 확인했고요. 이쪽 보시면 ECM 룸밀러 블랙박스 들어가 있네요. 네, 그 위로는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요. 네, 작동도 잘 되네요. 아래 보시면 내비 들어가 있고요. 신기어 넣으면 네, 후방 카메라 전방 후방 센서 또한 잘 작동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스타트 버튼, 오토 스탑 버튼 앞쪽에 있고요. 운전석과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이네요. 기어 옆으로 보시면 전자식 파킹과 오토 홀드 버튼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하시고요.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네, 이제 2열 탑승했고요. 제일 먼저 공간 넓습니다. 앞쪽에는 에어컨 송풍구랑 시가택 이용 가능하시고요. 가운데 보시면 수납 공간이랑 컵홀더도 들어가 있네요. 네, 시트 상태 보시면 벗겨지거나 갈라짐 없이 관리 상태 2열 또한 매우 좋고요. 이제 엔진룸 볼게요. 네, 이제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하고요. 네, 엔진 쪽 보셨는데 누이 없는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엔진 소리도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없고요. 그 앞으로 현관장치인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고 등속 조인트도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요. 현관장치인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네요. 이어서 앞쪽 오셔서 엔진 미션은 언더커버로 저희가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위쪽에서 보셨을 때 네, 누이 없는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성능 기록부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현관장치인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고 부식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요.
앞으로 현관전체인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 부식 전에 없습니다. 이 차량 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BMW 520D M스포츠 모델 살펴보셨는데요. 우선 이 차량 N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에다가 내 외관 역시도 매우 완벽하게 관리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